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마대 2마대국 더 볼게요. 같이 찾기 확보해보고 마진출 변형보진이네요. 초작권은 정액을 주시는 게 맞는데요. 이러면 선수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비상이 나가서 줄수 있죠. 일단 후수니까 기마를 한번 뽑아올릴게요. 상을 이제 중앙으로 뽑아올리겠다는 건데 그닥 큰순 없고요. 비상 진출하고 이게 변으로 합병해서 둘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포가 없기 때문에 뭐 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변으로 합병해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인 잡아서 둘 수도 있죠. 차가 일단 나갈게요. 합졸해 가지고 뭐 압박한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본인만이 생각하시는 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이 변으로 나갈게요. 이게 변으로 합병했을 때 얘가 약해지니까 중앙으로 상락하기가 좀 부담이 있으니까요. 변으로 상이 나가는 게 지금은 좀 맞는 선택 같고요.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두는 수는 아닙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게 두고 계시고요. 여기 오면은 뭐가 좀 걸렸네요. 지금은 이거를 주고 이제 여기를 겨냥하려고 온 거죠. 달라고 오고. 아마 차가 먹을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먹으면서 가는 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상 걸렸으니까 상이 돌아가더라도 이거 먹고요. 마달라고 하고 자, 공격을 선택한 겁니다. 자, 마을을 성수할 때 포가 상태로 되죠. 기물을 그냥 죽이는 법은 없죠. 뭔가 될것 같으니까 먹는 거지. 다 받으면 되죠. 공 자체를 못 내립니다. 어차피 차 때리겠다. 마먹죠. 공격이다. 먹죠. 장군 창공할게요. 상 먹으면서 면포 날려버리겠다. 이게 뜨면서 이제 차장 뭐 상장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둔다는데 창공하면 되거든요. 다 먹어볼게요. 면포 달라고 하고. 같이 공격이다. 또 아니면 뭐? 상도 걸려있고요. 면포도 겨냥되어 있고. 이거는 포로 봤습니다. 포로. 포네나, 상네나, 포네나 다 걸렸죠. 뭔가 죽을 수밖에 없고요. 포, 포, 상. 먹을게요. 지철에 늘렸습니다. 포가 말을 치고 포를 먹겠다 이런 얘기죠. 상 뜨는 순간 너무 좋네. 다음에 중앙에 꽂으면서 통이죠. 차내나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상장 차장 양수 겸양 외통수. 못 막습니다. 조를 쓸어도 차가 공중에 꼬림 외통수. 잘 놓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지금 뭐 조를 한번 떼어오는 수가 나는데요. 먹어도 되겠고. 마로 받는다는 건데. 뭐 이렇게 두더라도 차가 떨어지니까 이 순간 한번 버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힘들어 보이죠, 그죠? 안 뜨도 포지니까 좀. 마진출하고. 명포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양찾기 확보해보자. 장원한마 차리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상진출 독병 있는 이쪽이 세력이 약하다고 항상 얘기 드렸죠. 그래서 2차가 나와서 이게 공격하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네, 승기를 못 보세요. 이쪽을 일단 올려서 좀 방비하신다는 얘기고 일단 나갈게요. 나중에 여기 뭐 양덕 달라고 이런 거좀 먼저 방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노골적으로 보이죠. 뭘 뚫렸는지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 양반이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이러면 죽었잖아. 응수를 안 하네. 먹으면 막으니까 일단 하나 죽었죠? 감사하죠? 먹으면 이거 밀 수도 있는데, 먹죠, 뭐. 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만원 뜨면 그냥 먹고 갈게요. 무시하고. 아, 이거 뜨고 싶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해주죠.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지. 이제는 내 마가 뛰어나갑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안 먹을 수가 없고요. 맞드는 수 있습니다. 포 달라고 하고 포가 앞으로 넘으면 또 밀면 되고 마장 이기 불러서 이포를 먹는 수도 있고 원앙을 이쪽으로 갖춰가지고 이쪽 방비하신다고 둬가지고 이포 또 약하죠. 다음에는 마가 이렇게 뜹니다. 마가 이렇게 뜨면은 일단 뭐 마포 양반이라서 뭐 하나 죽었죠. 마가 이렇게 뜹시다. 그러면 뭐 여기 치고 상 먹으면 되겠죠. 명포로 날려버리고 상까지 먹읍시다. 핵이득.
아, 이걸 먹겠다. 그럽시다. 먹고, 차가 이거 먹고 오겠다는 거네요? 나뭐 상은 지켜주고 있으니까 기마 그냥 한번 올려주면 될것 같고요. 줄차를 들이대면 어떻게 되죠? 기마가 나가도 되고 줄차를 들이대가지고 이거 치고 들어가겠다고도 좀줄 수가 있네요. 일단은 여기 먼저 가볼까요? 돌진수 먼저 한번 노려보고. 장고 부르면 장고 부르라고 하고. 사 받아주면 되니까. 형태를 좀 일단 우형으로 만들죠. 살을 뭐 이렇게 빼든가. 사 받아주고. 돌진수. 살을 요렇게 받든가 해야죠. 저기 기마 한번 나가주고요. 포를 나중에 넘겨서 이제 이포를 이렇게 배치라든가. 그런 거좀 생각해야 될것 같고. 상대는 이거 여러가 양차장 때려가 양사치고 들어오는 거 그런 거좀 있는데 그것도 이게 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방비를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포능기고 포능기고 해가지고 뒤 장구 물운수 이런 거까지 한번 노리면서 가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이거는 근데 이거 치고 들어가서는 지금은 아무 수도 없는데 왜 이거 치고 싶지? 지금은 이거 양차로 양사치고 들어가가지고 이건 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나가고 싶지? 상이 나갑시다. 사도 좀 지켜주면서. 귀차장도 이게 궁을 올리면은 그냥 상에서 차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귀차장 부르고 싶었는데 이제 궁을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싶어. 차 걸리니까. 이 상에 떠서 말 한번 걸어볼까요? 떠가지고 이말 한번 걸어보자. 궁금한데. 마가 이렇게 뜰 수도 있겠네. 야, 이거는 좀 치고 싶네. 이건 때릴게요. 왜냐하면은, 먹고, 여기 장군에 외통이 있거든요? 상에서 가지고. 데리고 와볼게요. 차 탑시다. 잠깐만요.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먹지? 이렇게 먹는다. 아, 뭐, 이렇게 먹읍시다. 일단 때려. 지금 때려도 될것 같습니다. 때리고, 여기 장군 상에서 외통이거든요? 그리고 상에서 마도 걸려있고. 지금은 여기 장군 부르면은, 살을 받겠죠, 그죠? 먼저 때리면서 말을 겨냥하고 때리면 그냥 사 받으면 꽝이고 아 일단은 사부터 때리고 생각하자 양사는 치고 일단은 생각합시다 일단 마도 걸려있고 여기 장구 보너스도 마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상에서 통이죠 아 저렇게 도나요? 아, 저런 수가 있었나? 차가 못 가거든요 산길이라 가지고 그럼 포를 넘겨보죠 포를 넘겨가지고 외통을 먼저 한번 봅시다 두칸 아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포를 넘겨서 외통을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냥 여기를 갈게요. 포를 넘기면서 빨리 포분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에 여기 장군 있죠? 공이 못 올라가니까요. 산길이라 가지고. 차가 이제 올라와야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외통을 일단 방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앞장을 부르면 그러면 차로 못 받죠. 마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차가 이마를 때리고 외통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장군이 그 지금 급소란 얘기죠. 장군 받으면, 차로 받으면 상으로 치고, 마로 받으면, 여기 장군 쳤던 차가, 이마 때리고 외통해가지고, 이 수도 좋아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차가 올라오면은, 포장군도 외통이네요. 상이 못 빠져가지고, 아유, 잘 보셨네요. 포장군이 더 빠르네요. 상이 못 빠지네. 상대 차가 올라오면은, 이 포장도 통이네요. 못 막는 수가 없습니다. 그죠? 포를 갖다 죽이는 수? 그거밖에 없나요? 재생목록 보시면 급작이 영상 많이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한 16시절, 17시절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급작이 그거 좀 보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먹죠, 뭐. 다음에 또 귀장구 부르면 궁이 돌았을 때 포가 말을 때릴 수 있거든요. 상 여기 막히니까 여기 장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때리는 또 장군이 나오죠. 장구 부르면 궁이 돌 수밖에 없죠. 마루 받아 돌진하니까. 돌면은 포가 말 때리면서 또 장군. 이러면 다시 포가 넘었을 때, 이 포를 넘겨도 되겠네? 볼게 없네요, 그죠? 상대가. 기마 대 원앙마 대국도 보겠습니다. 찾기를 반대 걸 여셨네? 저단 대국. 마진출해보. 양마나 가볼게요. 면포에서 포가 차걸겠다 있는데, 포로 받는 수도 있어가지고, 아, 차 그냥 나오셨네. 종병 열고 원앙을 갖출게요 마가 나오겠다 있어가지고 이거 일단 올리겠습니다
아가 나오면 병으로 이렇게 바뀌게. 마대를 일단은 좀 피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우리 요렇게 남길게요. 마장 부른 것도 좀 멍비라고. 독특하게 주시네. 요렇게 둘게요. 마장 부러 포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다시 마달라고 하고, 마장 부르면 요 포로 요렇게 받으면 되죠. 포로 마치면 마장 부른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되진 않는데, 포로 말을 못 먹습니다. 마장 부른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밀어서 쫓죠. 말을 먼저 쫓읍시다. 포로 받으면 되니까. 나중에 마가 또 뜬다 뭐 그런 건가? 차가 아까 늘어설게요. 마가 이게 또 뜨면은 이게 박해요. 마대를 좀 피하겠습니다. 한번 가둘 수도 있는데 상이 있어가지고 당장은 좀 찾기가 힘들고요. 병을 이렇게 가둘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들어온다는 거니까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한번 합시다. 4번 수비를 한번 해주고. 그럼 뭐큰 수가 없죠. 가둬야 되겠다. 가둬서 잡아야 되겠네요. 계속 도망가진 않네요. 겁이 없이. 달라고 해보고. 네, 초차도 좀 좁아가지고, 이거. 좀 위험합니다. 일단 여기를 먼저 잡을게요. 양마가 좀다 위험해 보이죠? 이렇게. 상을 달라고.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일단 나가보죠. 이거, 이 차도 위험해 보이고, 이 차도 위험해 보이고, 양마 다 위험해 보이고. 다 죽을 것 같지, 왠지? 아, 그냥 먹었나요? 아, 대차라이 실주 이거 잡고 싶어가지고, 마로 잡을게요. 대차라이 될것 같긴 한데, 그냥 마가 사니까. 이 마를 살려주기가 좀 싫어가지고. 이것도 뭘까요? 살 한번 올려주고, 대차를 하시겠다는 건가? 포를 이 앞으로 넘겨서 달라고 하면은, 먹고 난데 또 미나? 포를 요렇게 뒤로 넘겨야 마가 이제 이렇게 뜬다, 이런 얘기인가? 일단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포로 마치고 상으로 처럼 먹겠다 두면은 마가 이게 늘어나요? 일단 가보죠. 달라고 한번 해보자. 당장은 때리진 않을 건데요. 때리고 상으로 먹으면 차로 먹고 이렇게 둘 수도 있죠. 마가 아마 요렇게 떠가지고 차 걸지 않을까 싶은데. 마가 이렇게 뜨면서, 아, 그냥 때리나요? 때리 먹죠, 뭐. 일단 외사를 만들었고, 이게 줄차들이 되는 거는 뭐, 마 빠지면 되고, 강이 말을 지켜주고. 일단 뭐, 올려도 되겠죠? 포로 치면 뭐, 차로 먹으면 되니까. 상으로 뭐, 양등을 줍시다. 상으로 치고 먹으면 포로 칠때뭐 밀어서 두둔 갈게요. 이걸 치는 거는 뭐 차로 먹으면 되니까 안 되고, 나중에 차가 올라가고 뭐 대를 하든가 해가지고, 뭐 이게 다인데 이제 마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차를 걸면서 외통수로 방패를 하면 되죠. 외통수로 방패해주고, 이 차가 올라가가지고 이쪽에 대차 붙이면서 좀 두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원앙 형태가 주면서. 지금도 칠수 있는데 치고 먹고 마로 먹질 뭐하죠? 외통이니까. 여기 먹었을 때 포로 이게 친다 이런 얘긴데 마가 먹으면 이 통이니까 저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밀어가지고 일단 상을 달라고 하고요. 상이 좀 나중에 뜨는 것도 좀 방비해주고. 지금 당장 먹지는 말고 먹으면 지니까 상을 일단 준다는 얘기네요. 그죠? 일단 먹자. 그냥 먹어볼게요. 바로 먹고 통수를 좀 방비해야 될것 같은데 마가 못 뜨니까요. 차가 좀 들어갈게요. 포를 넘겨서 차를 걸겠다 이런 얘기시고 포를 이렇게 넘기면 대차에서 풀겠습니다. 해소를 좀 해야 되겠네. 요렇게 가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야 이거 먹으면 뭐 이렇게 먹으면서 방비라든가 그렇게 두면 되고 상이 뜨죠? 상이 나가면 되겠죠? 대첩이 되니까 졸 당기면 뭐 열고 막또 괴롭히나? 포가 이거 치면 2차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대첩 합시다. 이거 먹으면은 2차 먹으면 되니까
대차를 계속 안 하신다는 얘기고, 일단 장군 맞으니까 이거 대차를 좀안할 수가 없네요. 여기 또 밑에 장군 때리니까. 차장 부르면서 외통 나오니까 지금. 왔다 갔다 좀 그러나? 기부를 좀 중앙에 나가고 싶은데요. 일단 빠져보죠. 코를 약 맞히겠다, 뭐 그런 얘기고. 마가 일단 뭐 나가면 되긴 합니다. 일단 뭐 진출하죠. 또 외통수 노리고 이러네. 아, 피곤하네, 피곤해. 마가버 다시 돌거나 뭐 차가 들어가거나 하면 되긴 되거든요. 일단 뭐 차가 들어가죠. 외통수 방비해주고. 일단 뭐 병으로 왔던가 하면 되니까 반복수 날리나 또. 일단 뭐 마가바를 또 지켜주면서 이게 외통수도 방비를 합시다. 불편하네. 일단 좀 공격을 좀 가야 되겠다. 계속 그거 하니까 밀고 이렇게 당기나? 막아 죽나? 대처하면 속 편하긴 한데 대처라가 계속 피하셔가지고 상대이라고요? 밀면은 당장 죽잖아요. 일단 맞대죠? 먹어보자 이거. 자꾸 괴롭혀 싸서 짜증나서 그냥 먹어버리긴 할것 같습니다. 빠지면 양골에 차 죽었죠? 장군을 병 먹는 수 있어서 지켜주고. 포가 이 졸로 먹을 수 있습니다. 먹으면 먹고 졌죠 이러면? 기물이 없어가지고. 이거까지 먹으면 바꿔먹자 하면 끝났죠. 10점 미만이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